자, 속보가 떴습니다. 네. 우리가 오전에 조현영이랑 같이 해리 케인 맨체스터 시티 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저는 뭐 한 6대 4 얘기했고 뭐 한 7대 3 얘기했고 조현영은 이거 갈 것 같다 막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 영상의 포인트는 해리 케인의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토트넘은 팔기 싫다. 맨시티는 돈을 여기까지 맞춰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팔 생각이 없는 건데 해리 케인이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거랑은 좀 다르게 훈련장에 안 나왔습니다. 강하게 스탠스를 취하게 됐죠. 이게 훈련 불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른바 아주 얌전한 거 그리고 이쪽에 땡깡이라고 한다면 이건 땡깡 쪽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강경하게 나는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화가 나죠. 너 그래도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데 왜 너의 그 신분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을 거스르느냐 네. 라고 누구나 할 만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겠죠. 자 오늘이 유로 끝난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휴가 기간이었고 훈련장이 복귀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왔대. 그렇죠. 초반에는 그 얘기가 많았어요. 코로나 검사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나오는 거니까 이상한 어떤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유력한 쪽의 언론과 기자들 스카이스포츠에서 그거 아니고 진짜 불참했다. 파브리쇼 로마노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BBC 그리고 토트넘 공신력 가장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알 토마스까지 지금 훈련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고 그쵸. 댄 킬패트릭은 아예 뭐 맨시티적 강행을 위해서 훈련에 불참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파브리쇼 로마노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리 케인이 등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훈련장에 좀 분위기가 그렇죠. 좀 긴장감이 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죠. 일단 주장이 안 왔다. 네. 무슨 일이냐 서로 좀 오가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생각 바뀝니다. 나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케인은 저는 비교적 그냥 이렇게 와서 얘기를 되도록 좀 하고 정상적인 좀 이 상황에서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였어요. 케인은 아마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맨체스터 시티가 제안하는 돈이 워낙 커서 레비가 수락할 가능성이 60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케인이 나온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상을 했었죠. 네. 케인은 일단 원하고 있지만 직접 겉으로 행동하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간 토트넘에게 충성심이 있었던 다운이고 그가 어쨌든 토트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맞춰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네. 케인이 이렇게 강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를 그간 취했던 토트넘도 혹시 입장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일단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이 파브리쇼 로마노는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신사협정. 신사협정. 근데 이게 사실 신사협정이라는 게 몰라요. 외국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는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로마노는 케인이 그쪽에 무게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제의가 왔을 때 너 그때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 제의 오면 보내준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기자들 뭐 이제 맨로나 엘라스티어 골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케인이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토트넘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는다. Not for sale이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Not for sale의 스탠스를 더 강화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러면 케인 혼자 굉장히 괴로워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야. 2024년까지. 네, 이건 구단이 무조건 유리해요. 안 팔면 그만이야. 그리고 막상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스탠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복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케인을 안 사면 이번 시즌 절대 불가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네. 그래서 몇몇 기사들은 잭 그릴리쉬를 사오면 케인에 대해서 딜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그쵸. 있어요.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 기자들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안 팔면 그만. 맨시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이란 그렇죠. 말이야. 그럼 중간에서 케인이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맨시티 쪽에 정통한 기자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토트넘이 원하는 1억 6천만 파운드를 네. 맨시티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맞춰줄 생각은 없다. 그렇지. 네, 호구 잡히지 않겠다. 이 의도가 맨시티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맨시티도 이제 토트넘의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서 실제로 딜이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케인은 어쨌든 신분은 토트넘 신분인데 그렇지. 이미 신분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팀을 약간 배신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모양새 웃기게 되거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위치에 좀 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러다가 이적이 안 되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뛰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은 실망했지만 남는 경우에는 결국에 수치는 순간이야. 결국에 다시 남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는 나중에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강경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적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속팀이 원하는 이적료를 상대팀에 맞춰줬을 때 이적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적 불가야. 그러면 얘기는 어떤 식으로 되냐. 자, K는 진짜로 이적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이 네. 정도의 강경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나왔으니까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거는 나 나가겠다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비는 나 포세일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것이며 케인이 이 정도의 어떤 그 의중을 드러냈기 때문에 맨시티는 얘기를 하고자 하겠죠. 네. 자 얘네 이럴 건데 안 팔 거야? 얼마야? 그럼 이제 가격에 딜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 가격에서 레비가 만약에 진짜 아예 범접도 못할 금액을 꺼내. 아까는 우리가 1억 6천만 파운드라고 얘기했지만 2억 파운드 가져와. 이거라면 딜 빠그라집니다. 네. 근데 1억 6천만 파운드라고 그 전에 얘기가 됐었던 거를 맨시티가 지를 의중이 있냐 없냐에 저는 문제로 간다고 봐요. 이적은 이렇게 되면 간다. 근데 이 금액에서 맨시티가 만약에 그럼 못 사 그건. 아. 그러면 이적 안 된다. 얘기를 요약해보면 결국 상황이 케인이 일단 솔직하게 자신의 이적 의사를 드러내고 훈련장에 불참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토트넘이다. 토트넘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케인은 의중을 드러냈으나 신사협정 이런 게 본인은 배신감을 느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네. 결국엔 이게 서면으로 있는 계약은 2024년까지 아니야. 그렇죠. 너무 많이 남았어. 그리고 토트넘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돈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고 케인이 원하는 맨시티라 한들 토트넘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 맞춰줄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안 팔아도 그만이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면 이 딜은 정말 빠그라질 수 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묵직한 아주 굵직한 잉글랜드 내 최고의 공격수가 훈련에 빠지는 스탠스를 취했을 경우에 모종의 서로 간에 약간의 그 어떤 교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지. 이거 뇌피셜입니다. 그러면 이 돈 제시할 테니까 너 훈련 나가지 마. 아니면 그러니까 너가 강경하게 스탠스를 그런 해.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네. 직접 딜 들어갈게 라고 이야기가 뭐가 이거 뇌피셜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됐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랑 토트넘 레비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있을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 그게 만약에 아닌데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맨시티 쪽이랑 케인이랑 뭐 연락을 했어. 뭐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데 너 어떡할래? 뭐 그러면 아 저 가고 싶은데 근데 야 근데 우리는 이 이상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너 사고 싶긴 한데 돈은 많이 없어. 에이. 이러면 그래요? 난 이런 상황이라면 케인이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뒤엎는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이야기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진짜 본인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상황이 진행됐으니까 네. 우리가 혹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났을까 충분히 추측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사실 뭐 루카 모드리치든 가레스 베일이든 이적이 되긴 했지만 네. 해리 케인은 저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 둘은 해외로 갔잖아. 그렇죠. 잉글랜드 내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 기간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있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이것도 역시 예시입니다. 야 케인 너 강경하게 얘기해. 우리가 돈 낼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알잖아. 어느 정도면 레비가 만족할 것 같냐? 1억 6천만 파운드래요, 형. 그랬더니만 오케이. 1억 6천만까지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너 얘기하고 우리 딜 들어간다 해서 1억 6천만 딱 얘기 때문에 얘기했어. 그랬는데 레비가 아니야. 2억이야. 이러면 또 얘기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얘기하겠지. 야, 1억 6천이라며 2억은 없어.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중요한 거, 자, 여기 다 다시 합쳐볼게요. 무조건 유리한 건 여전히 토트넘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리는 의견이 있겠죠. 토트넘이 얼마를 제시하든, 맨시티도, 야, 그토록 원했던, 비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공격수 영입에, 정말 목전까지 지금 눈앞까지 왔는데, 이 기회를 맨시티가 놓칠 리 없을 것이다. 어떤 금액이어도 맨시티가 지를 거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고, 맞춰서 간다, 네. 비드를. 반대로, 아, 토트넘의 유리한 위치고, 훨씬 더 천문학적인 금액을 찌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맨시티가 맞추지 않으면서, 반응 안 한다. 성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맨시티가 그냥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적 시장이 은근 이런 딜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맞아요. 그냥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이렇게 예상하는 시선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맨시티가 왠지 맞출 것 같다는 아 금액을 맞출 네, 것 같다 저는 그쪽에 좀 예상이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맨시티한테는 너무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동안 공격수의 영입 작업이 없었던 게 이 해리케인을 원하는 딱 하나의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간에 맨시티가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행보를 예.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케인의 영입으로 팬들한테 우리가 이런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딱 이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팬들 간에 어떤 상황이 다 이 마음이 다를 거예요. 토트넘 팬들 중에서 야, 이 정도 금액 이면 차라리 리빌딩을 하는 게 낫잖아요. 저 맘 떠난 새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뭔 소리야 무조건 잡아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맨시티 팬들 중에서도 돈 많잖아 찔러 맞춰 아니면 그 정도 돈 쓸 필요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쵸. 자 어쨌든 토트넘 팬들은 사실 아마 좀 씁쓸하실 겁니다. 그럼요. 본인들이 가장 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최강의 잉글랜드 공격수가 지금 어쨌든 생각보다 아주 강경한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응원하는 팀이 있는 분들은 소속 선수의 훈련 불참 사례를 겪으신 골대죠. 이 데미지가 되게 큽니다. 아, 굉장히 네. 여러 가지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쵸. 그래요. 어느 팀이건 각자 겪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이 딜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일단 세게 하나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후속 보도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쭉 팔로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